이제 완전히 카피한 게 아닌 만큼 멜로디나 조금 틀릴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상화로 평화를 되찾았지. 나는 믿었어 돈 써준 단풍숭이 말을. 근데 매출이 줄었어. 왜 신당해버린 거야. 매소 팔아 쌀 사먹는 쌀숭이였던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다 해줘도 징징대던 지난 날 쌀숭이들의 상식 파시였던 빵원 챌린지. 여기부터는 잘 모르긴 하는데 인장 도입하고 진실 마주했지. 고래등에 타고 잊혀놓던 풀마단. 착각하지마 너인 고래가 아냐. 착각하지마 물통은 현질이 아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다 해줘도 징징대던 지난 날 쌀숭이들의 30, 80이었던 빵원 챌린지를. 쫓잖아 쌀숭이. 리브 최종 댐 정상화 바란다면 밸런스 배치 간절히 원한다면 WWE는 그만두고서 현질해라 쌀숭이. 진짜 이거 TJ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 이게 진짜 웃음벨이네. 끝없는 고통 Let's go. 하자마자 원길 Let's go. 게임은 게임으로 오라던. 발섭의 장점은 추억이라던. 그 말이 다 맞았어. 추억 말곤 다 팔았어 쌀숭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저거 하신 분 있지 않아요? 그 펌프에서 이거 하신 분 계시지 않아요? 그것도 엄청 재밌었는데 뭐야 점수까지 있어. 아 놀랍다 놀라워 진짜.